22년이 지난 지금 개구리 소년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예, 그때 그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. 아, 예, 예. 우종직 씨 아니신가요? 예, 접니다.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개구리 소년의 가족, 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 씨입니다. 이 지역이 전부 농가 산이. 철원군이 실종된 그날 이후, 가족들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. 동네 사람끼리 봐도 웃지도 못하고, 웃으면은 두 사람들이 아이 잡고 무슨, 재미가 나서 우느냐 이래 또 욕을 할까 급등이 되고 정말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. 못 산다 그랬었어요. 막 같이 살 필요 없다고 내가 무슨 재미를 사느냐고 막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. 수시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. 나는 살 수 없다. 나는 살고 싶지 않다. 이래서 저녁마다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. 두 아들 중 막내였던 철원군은 유난히 애교가 많고 마치 딸처럼 살가웠습니다.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엄마 아빠에게 안기던 아들. 부모는 지금도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. 놀다가도 막 뛰어온다. 아빠 하면서 뛰어가는 들쑥 매달려가는 한나는 소리가 아빠 돈 100원만. 그때는 돈 100원이 그 아들한테 이제 그 필요한 거예요. 지금 여러 뭐 1000원, 2000원이 아니고 아빠 돈 100원만. 그 아빠를 얼마나 기다려줬겠어요. 그 돈 뭐 1, 200원 얻어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.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요, 정말. 이때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가져오는 부부. 꺼내놓은 건 다름 아닌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자료들이었습니다. 당시 전단지부터 기록물 등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품어왔다는데요. 예, 우리 이제 아이들 요 그 당시 없어지는 날짜까지 요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다섯 아이들인데 예,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수첩용 호주머니 수첩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전단지입니다. 요 뒤에는 하나 이제 아이가 요래 같이 있고. 낡은 전단지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. 그날 이후 일어난 모든 것을 기록해놓았다는 우종우 씨. 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신가요? 예, 아직까지 이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지. 예, 그리고 또 아직 모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느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또 그 놈들한테 보여주고 호소를 하려고.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그날. 사건 전만 해도 이곳은 큰 사고 하나 없던 순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. 평범하던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마음이 답답해질 때면 아버지가 찾는 곳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은 이제 문화시설을 잘 만들어놨지만은 아이들이 놀 적에는 여기가 밭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주로 많이 어울리 놀았는데 집들이 바로 이제 그 요 주위에 다 있었고요. 거기 보이는 저 집이 이제 종식이네 집이고 또 우리가 바로 이제 여기 살았는데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고 박찬이가 여기 살았습니다. 지금 공터가 돼 있는 요 자리에 박찬이가 살았고 조호여이라는 아는들 요 뒷집에, 저 집 뒷집에 근데 살았고, 지금 이제, 옛날 집 그대로 있는 집이 이제 요 집인데, 요 집에, 저, 김영규, 가가 요 집에 살았습니다. 목격담을 토대로 그날의 동선을 추적해 보는 건데요. 아이들은 저기서 이제 나와가지고, 이리 올라갔습니다. 이리 올라갔는데, 이 주위가 지금 선은 못이, 못 자리였습니다, 옛날에. 아이들이 있을 곳에 선은 못이라는 곳이 있는데, 여기가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전부 주택이 들었었는데, 이 선은 못 옆으로 아이들이 이 도롱뇽을 닦기 위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. 바로 이 길입니다. 이 길을 따라 아이들은 근처 와룡산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. 실종 당일, 동네 주민들은 산으로 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,
그리고 같은 반 친구는 와룡산 기슭에서 도룡뇽아를 잡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. 지금은 뭐 도랑이 많이 변해져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깨구리도 뭐 돌아다니고 하는데, 이쯤에 아이들이 이제 왔다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쪽에 이제 도롱뇽이 많이 있었거든요. 당시 민둥산이나 다름없던 와룡산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. 하지만 추적은 여기서 끊깁니다. 이 다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질 않습니다. 의문점을 평생 안고 살아오긴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형님 오는겨. 영기 아버지 저 오랜만입니다. 네. 아이고 그래. 네. 건강을 좋게. 오랜만이네. 그래. 형님 오셔 왜 지내는겨? 나도 뭐. 연락해도 잘 되지도 않아. 덕분에 그래 잘 지내고 있었네. 어쨌든 가는 거야. 아니야. 우종우 씨와 더불어 취재를 허락한 두 가족. 남매 중 어린 아들 영규군을 잃은 김현도 씨와 당시 외아들 찬인군을 잃은 박건서 씨. 사건 전만 해도 세 사람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. 애 잃어버리고는 국마보고 참 나날이 만져야 오늘은 서울, 오늘은 부산 뭐. 이래서 3년이라 세월 이상을 아버지도 돌아다녔고,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미국에 빠져버리고, 그 다음에 각자 또 술 먹고 뭐 자기 자포 자기도 하고, 그 세월이 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야 이 혼자 이제 버버리 냉가에서 말듯이 밤이면 술이라도 먹고 잠을 이루고, 안 그러면 잠도 못 이루고. 아 하나 그런 엄마 딸랑 있는 거는 그래. 그거 믿고 살다가 없어져 버리겠네. 완전히 자포다고 할 수밖에 더 있는 게 없어. 맞아. 애간장 타는 게 이제. 야. 그러면 내 하나 없어져면 뭐 깨끗한데 싶은 게 있고, 뭐. 그래, 뭐. 가정이 뭐고, 뭐. 디저이라 그때는.